안녕하세요.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. 오늘은 단풍이 들고 있는 민족의 영산, 말의 길을 닮아서 마이산이라고 불리우는 마이산 연인의 길을 마이열차 전기차를 타고 정상까지 30분 걸어서 갈 것을 5분 만에 가는 아름답고 멋진 마이열차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.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비행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이산 연인의 길을 거쳐서 탑사 중간까지 가는 이 길은 우리 옛날 정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법서 형님께서 직접 이렇게 운전하고 계십니다. 그후 태종 임금이 지난 성묘산에 올라 마이산을 향해 산세를 올리는데 산이 흡사 말의 귀와 같고 그래서 마이산이라 혼자 부르게 돼 지금의 마이산이라 부르게 됐습니다. 또한 계절 따라 그 모습이 달리 보인다 하여 계절 따라 이름도 여겨졌습니다. 봄에 안개가 자욱할 때 여가 늦게 비더라고 단풍 형님 마이산은 바다의 뜻 땅끝 때와 같다 해서 봄대도 여름에는 노령산맥을 용의 몸통 진한 고원이 용머리라면 뾰족한 마이봉은 용의 뿔과 같다 하여 용깡봉 가을에는 말의 귀와 같다 하여 마이봉 겨울에는 눈이 와도 뾰족한 흰 마이봉은 눈이 없어 마치 붓을 세워놓은 것 같다 하여 무필봉이라 부릅니다. 네, 이제 화엄굴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경사가 심합니다.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
약수물을 마시고 지성으로 공을 들이면 옛날부터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는 순마이산 중간 부분에 신비의 약수가 솟아나는 화엄굴을 지금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